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 소리 점입 가경입니다. 제가 파자마 토크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에게 관심 갖고 있다는 주장이 아직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한국에도 정말 보도들이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스페인 유력지들도 보도 경쟁에 가세를 하면서 양상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저희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과 스페인 언론들이 각기 다른 얘기를 쏟아내면서 점점 더 신빙성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현재에서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외국인 등록 제한, 즉 난 이유 문제, 이건 좀 해결이 가능한 것인지 좀 더 쉽고 구체적으로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단 감독은 손흥민의 엄청난 팬이다. 스페인 최대 스포츠 전문지죠. 마르카의 어제 보도 내용입니다. 지단 감독이 손흥민의 엄청난 팬으로 알려져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한 줄이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MBC 축구 해설위원 서영욱입니다. 바쁘신 분들은요, 맨 뒤에 제가 세 줄 요약해놨으니까 그거 보셔도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레알마드리드 이적설 보도가 이제는 레알마드리드의 나라죠, 스페인 언론에서도 본격적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바로 이 마르카의 보도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인데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스페인 언론 매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레알마드리드 관련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매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손흥민 선수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더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르카의 이 기사는 최근 급부상한 손흥민 선수의 레알행 이적설을 전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이제 올 시즌 케인과 엄청난 파트너십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번 이적설의 본격적 시발점이 된 터키 기자 에크렘의 트윈 내용까지 이렇게 곁들이고 있습니다. 정작 이제 기사 본문 내용은 좀 짧은 편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엄청난 이적료를 요구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레알과 토트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가레스 베일 임대, 세리우 레길론을 바이백 삽입을 해서 데리고 왔고 이적으로 이렇게 주요 거래를 무사히 마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팀들이긴 합니다. 마르카에서 다뤘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떠도는 얘기를 정리한 거지 뭐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적설에 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한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적설이 있다 이걸 좀 보도한 거지 마르카에서 이적설 자체를 만들어서 뭐 추가 취재 내용을 담은 그런 기사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지네딘 지단 감독의 얘기, 그러니까 지단 감독이 손흥민의 빅팬이라고 얘기한 것도 마르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Is said to be, 번역하면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단 감독이 직접 얘기한 걸 들은 것도 아니고 이 기자가 직접 뭐 지인한테 취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그런 팩트체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흥민의 이적서를 전한 또 다른 스페인 소스는 데펜사 센트랄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중앙수비라는 이름의 웹사이트인데 레알마드리드 소식을 주로 전하는 곳이고요. 여기도 공신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 손흥민과 지단 사진을 내걸고 쓴 기사에서 손흥민 이적서를 다루긴 했는데 여기 역시 이적서의 진상이 어떻다거나 뭐 따로 뭐 취재 내용을 덧붙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돌고 있는 이적서를 근거 거로 만약에 손흥민이 레알에 온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뭐 이런 내용을 다룬 거예요. 자, 기사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또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 인연 이런 얘기들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갑자기 태세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을 영입하면 안 되는 이유, 장기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선수 제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스페인 라리가는 외국인 선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국인이 그러니까 비 스페인 선수가 아니라 비 유럽 선수, 그러니까 난 EU 유럽 연합 소속 국가가 아닌 유럽 소속이 유럽 연합 소속이 아닌 국가 국적을 가진 선수는 최대 3명까지만 25인 엔트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여기서는 제가 난이유를 그냥 외국인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아, 근데 살다 살다 레알 마드리드 외국인 쿼터를 우리가 걱정하는 날이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자, 아무튼 레알 마드리드 경우에 현 시점에 이
외국인, 그러니까 나니우 커터가 밀리탕,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이 세 명의 브라질 선수들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스페인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지금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남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에서 2년을 거주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2018년 7월달에 비니시우스가 레알 마드리드 왔으니까 좀 그때 봄에 여름이 되면 시험을 본다는 기사가 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지금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뛰고 있는 호드리구 또 비니시우스 수비 쪽에 밀리탕 이런 선수들 외에 나머지 선수는 이제 임대를 지금 보냈죠.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 있어봤자 지금 뭐 실전에 못 뛰니까. 그래서 지금 호드리구나 비니시우스를 빼고 이제 비아레알로 임대가 있는 쿠보가 있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로 임대간 브라질의 헤이니에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오게 되면 이제 외국인 선수 쿼터를 뺏기니까 엔트리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지금 뭐 헤인예르도 좋은 선수고 쿠보도 좋은 선수지만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 얘네 때문에 손흥민 안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나요? 예. 아니, 급이 일단 다른데 그러니까 만약에 손흥민을 데리고 온다고 하면 얘네들 당연히 또 임대를 가거나 팔려야겠지. 예.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레알의 장기적인 유망주니까 얘네한테 기회를 뺏으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사를 쓰는 게 저는 아니 이게 말이 돼? 예. 국내에도 이 보도가 이 외신이 번역돼가지고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거 약간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약간 자극적으로 쓰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쿠보 손흥민이 오면 쿠보가 기회를 뺏기니까 손흥민이 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외국인 선수가 지금 많은데 손흥민까지 오면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네, 이런 예측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우크라이나 골키퍼인 루닌 또 세르비아 공격수 요비치 또 노르웨이 미드필더 웨데가르드 이 선수들도 그 비유럽연합 국가 소속 선수들입니다. 근데 그 이 세 나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EU 국가 소속은 아닙니다만 협약에 따라서 그리고 준 EU 국가로 이제 취급이 돼가지고 이 세 선수는 난이유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토트넘에 가 있는 가레스 베일 같은 경우도 영국이 이번에 그 유럽연합 탈퇴를 했잖아요. 2021년부터 그래가지고 난이유로 외국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작년 말에 일단 그 스페인 축구협회하고 선수협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미 지금 그 2021년 이전에 스페인에 들어와 있는 영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예외를 두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외국인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걸로 하기로 했답니다. 지금 베일이 2022년까지 레알 마드리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그게 잘 해결이 안 됐다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긴 한데 이 그 데펜사 센트럴 기사 역시 이 부분 말고 이건 그냥 온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예측을 한 거고 손흥민 이적설 자체에 대한 취재 내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또 여기 그 okdiario.com이라는 스페인 웹사이트에서 손흥민 선수 이적설을 다룬 게 많이 국내 보도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이 매체의 디렉터가 이제 엘 치링기토라고 그냥 유명한 스페인의 축구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손흥민 선수 이적설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사는 그 방송에서 한 얘기를 정리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아직 관심 수준이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레알 마드리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호날두의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슈퍼스타 대우를 보장받지 않으면 레알 마드리드 행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그 이 OKDiario의 소스를 딴 영국 번역 기사들이 많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쪽 얘기도 아니고 이건 손흥민 쪽에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정말 손흥민 쪽에서 듣고 이거 이런 얘기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뇌피셜인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흥민이 이제 최근 무섭게 성장을 해서 음바페 바로 다음 급의 선수로 좀 올라섰고 1순위 음바페, 2순위 홀란드, 그 다음 이제 3순위 영입 대상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소스들에 비하면 좀 더 새로운 구성의 얘기긴 한데요. 근데 현재 스코어로는 글쎄요. 뭐 음바페가 월클이고 유명한 선수이긴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뒤질 게 있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스페인에서 보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국내에서 많이 보도가 또 되고 있고 영국 쪽에서도 스페인 소스 받고 뭐 새롭게 그 뭔가 단어들 바꿔가면서 기사를 냈기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기사가 쏟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얘기한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새롭게 뭔가 또 이적 관련해 가지고 진전된 내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세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로선 이적설 관련 새로운 팩트는 없다. 여러 매체들이 똑같은 내용을 앞다퉈 인용을 하고 또 조금씩 단어를 바꿔가면서 재탕하는 그런 수준이다. 둘째, 이적이 진행될 경우 외국인 제한 규정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이제 외국인 쿼터, 나뉴 쿼터에 들어있는 선수들 손흥민보다 낫지 않습니다. 예, 입단 후에 극도로 부진하다면 모를까 이 외국인 규정 때문에 이적이 좌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자, 셋째,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 영입 3순위다? 뭐 그럴듯한 얘기죠. 뭐 음바페, 홀란드 다 오랫동안 얘기 나왔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현재로서는 미디어의 뇌피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적설 자체가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계속해서 관련 기사들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내용이 또 담겨 있으면 제가 또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전해를 드릴게요. 근데 지금 오늘 이 팩트체크한 내용들을 제가 굳이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에서 진전된 내용은 없다. 아직까지도 이적과 관련된 어떤 좀 의미 있는 그런 소스, 의미 있는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은 나오질 않았다. 이렇게 좀 마음을 아직까지는 좀 진정시키시라는 거.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적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뭐다? 진정한 월클로 세계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반가운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볼리티비 이적설 팩트체크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